이 책은 샨드라 슈나이더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영성과 성서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에 대한 글을 쓰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수도자들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어떤 하느님의 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책은 또한 여성주의적 신학의 관점에서도 잠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 군주,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단어들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공고합니다. 문제는 하느님을 너무 집착적으로 남성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미지도 하느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미지 속에 있는 불완전하지만 상이하지만 동일한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느님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 군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속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따뜻함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